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 정말 많아. 노래도 피부도 공부도 모두들 잘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잘 가르쳐주진 않아. 자 들어봤나 절대 비법. 그럼 지금부터 빠져든다 스쿨에 절대 비법. 자 숨 됐지만 참고 내로라는 스타 가수들도 호흡부터 배운다. 지난 시간 흉식 호흡, 복식 호흡, 배심 기르기까지 호흡의 절대 비법을 터득했는데 오늘은 어떤 절대 비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대 100% 활용하는 법. 오늘은 여러분들 성대 활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네. 오늘 간단한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대 활용하는 걸 체크를 할 텐데 아기 염소 알죠? 아기 염소. 네. 아뷰.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오매 아빠 찾아오매 불상을 짓다가. 일단 오늘 이 소리를 내는데 약간 너무 자기 성량보다 크게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효진이었어요. 정키도 크고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 크기보다 또 너무 작게 내도 성대 활용이 잘 안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수정이.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아쉬웠던 게 없나요? 두 사람은 성대를 붙이는 힘 정도는 너무 잘했어요. 다만 이제 음정이 좀 불안했던 거. 리듬감이 좀 아쉬웠던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은 성대를 활용을 하는 게 그 포인트니까 일단 오늘 효준이랑 그 다음에 수정이 성대 활용하는 거 집중적으로 해요. 효준이, 수정이 오늘 집중 훈련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발음 따라해봐. 네. 까! 까! 옳지. 끼! 끼! 까까까! 깨깍 이런 발음들이 성대를 이렇게 붙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발음들이에요. 성대를 붙이는 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깨깍 뭐 이런 발음들을 했던 겁니다. 앤드루와 주디는 저마다 다른 토마토 반쪽에 놓이게 되었어요. 앤드루는 이건 또 뭘까요? 앤드루는 건너편에 있는 토마토 반죽을 살펴보았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같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음악을 틀 거야. 자 읽어보자. 스카트 아줌마의 카일 토마토를 반으로 갈랐어요. 앤드루와 주디는 저마다 다른 토마토를 반쪽에 놓이게 되었어요. 우와. 헤드폰에서 음악이 나오니까 목소리가 저절로 커지네요. 아뷰. 성량이 작은 사람은 끽깨깍꼭꾹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볼륨을 높이고 책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요. 이번엔 효준이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고수님. 혹시 자, 효준아. 저기 샤워실에서 노래 해본 적 있어? 네. 그거하고 똑같아. 한번 해볼래? 아! 들리지? 네. 그래서 목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지 않아도 돼. 알았지? 네. 자, 아기 엄선 다시 불러볼까? 둘, 셋.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차분하게.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아뷰! 빵 굽는 기계는 효준이가 조용조용 책을 읽네요. 뜨겁게 해. 스커트 아주머니가 마음을 굳힌 모양이에요. 애기야, 코고하고 있어. 전자레인지에 구워야겠다. 더 빠르니까. 잠들었다, 잠들었다. 스커트 아주머니는 파란 접시. 성량이 큰 사람은 화장실처럼 울리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기를 재우듯 조용조용 책을 읽어보세요. 소리가 저절로 작아진답니다.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잘 연습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누가 먼저 미션에 도전할까요? 수정이네요.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 연습실에서 점점 멀어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까까까까! 까까까까까! 까까까까까까까! 이 소리가 들리나요? 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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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전화를. 네, 여보세요? 수정이 노래가 여기서 잘 들립니다. 합격입니다. 네. 수정아. 얼마나 실수? 합격이야! 와! 성공! 와! 성공! 자, 효준이 이제 그 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거 우리 고치려고 연습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녹음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녹음한 소리랑 아까 처음에 불렀던 거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자. 오케이.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듣고 놀아요. 이것은 절대 비법을 배우기 전 효준이의 노래입니다. 둘, 셋, 넷.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와, 우렁찬 새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성의 목소리로 변했네요. 한 번 더 비교해볼까요? 너무나 기다렸나봐.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와, 절대 비법의 효과 대단하네요. 자, 효준이 수고했고, 아까 녹음했던 거랑 지금 방금 했던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 여기 와서 화면 볼래? 여기 이게 효준이가 처음에 노래 불렀던 파형의 크기야.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게 방금 효준이가 불렀던 파형의 크기고, 효준이가 소리를 너무 크게 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소리가 작아서 좋다라기보다는 처음보다는 안정적으로 소리 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해보면 지금이 더 차분하게 잘한 것 같아요. 효준이도 미션 성공! 오늘 연습했던 거 기억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성대를 꿀성대로 만들길 바라겠어요. 자, 꿀성대 걸맞는 오늘의 선물. 혜인 선생님 준비하셨죠? 바로 꿀성대에 걸맞는 꿀과자! 기억! 이러면 성대 망쳐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하기. 비명 지르기. 심하게 웃거나 울기. 시끄러운 곳에서 얘기하기는 오 노! 절대 비법!